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정말 염려에 붙들려서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염려에 붙들리게 되어지면 불안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염려는 사람을 불안케 만드는 이 악한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이 메림나오, 이 마음을 산산조각으로 갈라버린다,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염려를 갖게 되어지면은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분산되고 초조하고 불안하게 되는 것이, 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이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어찌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염려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이제 세상 근심 염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염려, 영적인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사망을 이루는 이 세상 근심은 절대로 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세상 근심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근심을, 염려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하게 되는 게 아니죠. 이 염려, 근심은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왜 세상 염려를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죠. 이 세상 염려를 아무리 묵상하고 계속 염려를 한들 이 세상 염려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염려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염려가 주께 맡겨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염려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염려가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7장 10절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때로 이런 영적인 근심을 주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근심을 할 때, 염려를 할 때 상당한 유익이 있어요. 그 유익이 뭐냐면 회개에 이르게 된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된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면 이런 영적인 염려는 유익이요, 오히려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염려가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염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세요. 그 첫째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고 영적 상태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이 침체된 것 같다. 또 하나님에게서 이 멀어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염려는 영적인 염려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이 염려하는 것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자꾸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생각해도 내가 정말 변했어. 나는 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면 내 마음이 정말 얼마나 온유한 그런 심령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지 모르겠어. 이런 마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길가와 같은 밭이 되어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자신이 자신을 보더라도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야. 벌써 사인이 생겨졌을 때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고,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영적 상태에 대한 염려를 하게 될 때, 그 영적인 염려는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다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은 얼마나 유익한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한 염려예요. 사도 바울은 사역하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육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바울은 그 육체의 고난보다도 자기가 염려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고난 괜찮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염려, 성도를 향한 염려를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9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여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안매를 다섯 번 맞았습니다.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손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눌리는 일이 있대요. 그것이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내가 복음 전하면서 당하는 이 고난, 핍박당하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육신적인 고난보다도 자기에게 있어서 더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뭐냐면, 성도가 실족할 때,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시험 들고 실족하는 모습을 보면 애타지 않느냐, 너무 힘들다는 것.
세 번째는 나라를 위한 염려를 주세요. 바울은 믿지 않는 동족 때문에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냐.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구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를. 자신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몰랐어요. 예수가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요 와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동족들이 다 과거의 자기처럼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저거 다 지옥인데 예수 안 믿으면 망하는 건데 우리 유대인들이 전부 과거의 자기처럼 그렇게 예수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이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그 마음의 고통이 내 형제, 고륙, 친척 이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텐데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생명을 맞바꾸는 이런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근심이 안 됩니까? 그냥 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청교도 신앙에 의해서 아름답게 정말 이 미국이 얼마나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에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정말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은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너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악법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모르는 거죠. 근데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도 정면으로 도전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악법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냥 괜찮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자기 동족이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에스터, 느헤미야 다 이런 사람들 높은 관직에 있었고 그리고 환경도 좋은 환경 편안하게 다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금식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근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동족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 자기 나라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보수와 진보가 나눠지고 이제는 나눠질 것이 없을 만큼 산산조각이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픔을 느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근심이 있을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 땅 상상을 초월할 만큼 독재 가운데 북한 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부담으로 염려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북한탕 저렇게 버려두실 것입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이 울부짖는 그런 그 기도의 소리가 막 들려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하루속히 북한 땅 자유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국에서 편안하게 육신적으로는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국에 대한 염려, 북한에 대한 염려, 선교지에 대한 염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염려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염려, 세상적인 염려, 어떤 염려도 하나님 앞에 이 염려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염려를 하나님의 뜻대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기도의 결과는 무엇이냐? 이렇게 영적인 염려, 세상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평강은 이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초월하는 평강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데 이 확신과 기쁨이 넘치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강을 주시는데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지키시리라는 거는 철통같이 지켜서 침범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평강으로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지금 시험과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너무 힘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이런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데 강물 같은 평강이 임하게 되었을 때 세상 환경은 달라진 게 없는데 달라진 게 뭐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한 거예요. 항상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세상에 뭐 요동치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샬롬, 평강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이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그 이유가 뭐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염려거리가 극복되어지고 승리할 수 있는 이 성경적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심령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이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해방되기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염려조차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다 아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기도 하고 있었어요. 요나가 어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이제 회개했을 때 요나를 그 육지에 토해내게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 거 누가 가장 잘 아세요?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내어 맡기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로 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오.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의 염려거리가 다 해결될 수 있겠죠.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어떤 여자든지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마리아가 선택된 거예요. 어느 날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거야.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아니 제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에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서 50년 선교를 하셨던 스탠리 존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80이 넘으셔서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쓰러져서 이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제대로 못합니다. 근데 이 스탠리 전 선교사님에게는 정말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 나는 일어날 수 있다. 나는 일어날 수 있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나는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아주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포기하고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걸 믿으셔야죠. 여러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 이분이 의사하고 간호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저를 진료하러 오실 때마다 저한테 이렇게 말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럼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 어느 날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이 스탠리 전 선교사님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다시 인도로 가서 사역을 마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 참 큰 감동 아니에요. 스탠리 존 선교사님의 간증이지만 뭐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얼마나 우리 교회에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도 병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일어날 수 있어요. 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하시면 나도 일어날 수 있다. 나도 일어날 수 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세 번째는 주 안에서는 모든 일이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걱정거리, 염려거리, 근심거리, 고통스러운 문제라도 기도하면 축복의 축복된 상황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정말 엄청난 기근 시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뭔지 알아요? 남이 보지 못한 세계, 남이 듣지 못한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특권입니다. 엘리야는 그때 다 막혔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약속을 받았잖아요. 비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럼 비가 당장에 왔습니까? 안 왔어요. 그러나 이 약속을 붙들고 엘리야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이제 사환에게 자 가서 한번 봐라. 네, 보니까 그냥 아무 소식이 없는데요. 자, 두 번째 가서 봐라.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사환을 보냅니다. 몇 번째까지? 일곱 번째까지 보냈습니다. 일곱 번째까지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진, 손바닥만한 구름. 엘리야는 영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아,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기도하면 이렇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낙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하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